91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가장 오래된 태극기가 정부에 기증됐습니다. 이 태극기는 1880년대 후반 고종 임금이 미국인 외교 고문에게 하사한 것으로 그 후손들이 문화공보부에 기증한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아프리카 서부 사하라 해역에서 조업 중 폴리사리오 게릴라들에 의해 납치됐던 우리 선원 48명이 고국으로 와서 가족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이들은 가진 고생으로 모두 여윈 모습들이었지만은 가족들을 만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의 산 교육으로서 농사짓기 야영이 평택 어린이 농장에서 실시됐습니다. 여기 참가한 어린이들은 직접 씨를 뿌리고 거름도 주었습니다. 기독교 청년회 무료 진료반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주말마다 시흥에서 진료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새마을 부녀회가 성북구청에서 알뜰 시장을 개설하고 근검절약의 생활화에 앞장섰습니다.